BMW X6 M50i 모델이 입고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반모광 PPF 시공을 입고해 주셨는데 차량의 색깔을 보시면 은은하죠? 반모광 PPF 시공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차량의 컬러에서 광만 반모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래핑의 효과와 PPF 효과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반모광 PPF 시공입니다. 마침 반모광 PPF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 외장에 있어서 보여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화이트 컬러의 차량인데요. 반모광 PPF 시공을 해서 이런 느낌. 지금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죠. 본네트에 여기 보시면 이런 캐릭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이 막 도드라지죠. 이렇게. 상당히 포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반모광 PPF입니다. PPF 시공 전에 도장면을 깨끗하게 케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시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요. 전체 PPF 시공할 때는 탈거하는 게 딱 몇 가지 없죠. 엠블럼, 손잡이 두 가지, 그리고 주유구 컵 이렇게 세 가지만 탈거하고 바로 시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모광 PPF 필름이 지금 올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필름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완전히 도드라지는, 네, 이런 좀 남성미 있게 좀 과격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필름은 일반적인 투명한 PPF 필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마감 그 다음에 시공하는 게 좀 틀려요. 최대한 끝까지 말아놓고 최대한 끝부위까지 맞춰서 시공을 해야만이 원래 있던 차량의 유광 색깔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까다로워요. 대신에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하고 있는 이 반모광 PPF 필름이 굉장히 시공성이 좋아요. 시공성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편리하고 아무리 초보가 시공을 해도 지렁이 자국, 필름 밀린 자국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초보자가 시공을 해도 필름 늘어난 자국, 밀린 자국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도어 캐치 안쪽에 도어 컵인데 X6가 이 안에가 굉장히 깊어요. 사실 BMW 차량이 다 깊습니다, 이 안에가. 그런데 필름을 안쪽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시공이 되었죠. 반모광 PPF 필름의 시공 가격은 할인해서 480만원 480만원까지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 1열 도어 시공이 됐는데 도어 쪽은 딱 여기 한 군데 도어 컵 부위가 얼마큼 깔끔하게 시공이 됐는지만 보시면 뭐 퀄리티는 더 이상 논할 게 없습니다. 앞범퍼는 이제 엠범퍼라서 손이 좀 많이 가고 여기 이제 그 에어 덕트 쪽 이쪽이 조금 손이 많이 가는데 이 부분만 깔끔히 시공되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시공이 나옵니다. 어느새 앞범퍼 무광 PPF 필름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끝부분까지 래핑처럼 다 마감을 하기 때문에 전혀 티가 나지 않죠. 아주 깔끔합니다. 그냥 투명 PPF보다 반모광 PPF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게 바로 이렇게 마감 부분인데 마감만 잘 되면 정말 퀄리티가 높죠. 아, 측면쪽 앞핸다에서 1열 도어, 2열 도어, 그 다음에 뒤핸다, 뒷범퍼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뒷범퍼 모양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전부 다 안쪽까지 다 마감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필름은 시공이 상당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가 시공을 해도 지짐이 자국이라든지 필름이 본드가 늘어난 자국 이런 게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시공을 했는데 좀 잘못됐어요. 이 부분을 쭉 뜯었다가 다시 붙여도 띄었다 붙인 만큼의 그 자국이 안 생겨요. 이 필름은. 그래서 누구나 쉽게 시공할 수 있는 필름이 바로 반모광 PPF고 단 한 가지 마감이 조금 까다롭다는 거. 조그만 부위들만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느낌이 굉장히 좋죠? 래핑한 효과. 반모광 PPF가 올라지니까 정말 포스가 느껴지고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컬러의 차량이 아니에요. 상당히 예쁘죠? 래핑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컬러감이 나왔습니다. 비스듬하게 보시면 은은하게 반사가 되는데 이 반반사 필름의 매력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 측면 쪽에도 마찬가지 캐릭터 라인이 딱 도드라져요. 필름에 이제 각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딱딱딱 꺾이는 부분들이 도드라집니다. 브리즈 반무광 PPF 필름 시공이 거의 마감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반무광 PP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퀄리티와 포스, 차량을 좀 더 묵직하게 만들면서 PPF 필름 본연의 도장면을 보호하는 목적과 동시에 랩핑 효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유광으로 시공되어야 될 부분들 보시면은 이런 부위들, 그리고 테일 램프 측면에 보시면은 하이글로시 부분들, 하단 사이드스텝 보시면 아랫부분에 유광 부위들, 그리고 헤드라이트 이 부분 하이글로시들 전부 다 이 부분은 나노퓨전 PPF 필름으로 시공이 따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반무광 PPF에 유광 PPF까지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가고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PPF 전문 시공자가 4명이 붙어가지고 3일 정도 꼬박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4일차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반반사 이 PPF 필름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공만 제대로 하게 되면 정말 차량의 포스, 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영상이랑 사진을 사주분한테 제가 보내드렸는데 엄청 만족하세요. 엄청 실물로 보시면 아마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필름 끝부분들 완전히 마무리를 끝내고 나서 전체적인 차량의 퀄리티와 포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무광 PPF 필름을 시공하고 나니까 이렇게 탱크 같아요. 탱크. 네. 약간 그 카키 색깔을 띠고 있고 정말 간지가 절절절 넘칩니다. 자,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무광 PPF는 차량의 이 캐릭터 라인들을 정말 도드라지게 만드는데요. 아, 정말 그 근육질의 남성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정도. 네, 역시 남자의 차 뭐 이런 느낌이죠. 정말 멋있네요. 차주분께서 차를 계약을 하고 나서 차가 나오면 반무광 PPF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다 이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정말 예쁩니다. 지금 이제 곧 한 2-3시간 후에 차주분에게 출고해 드릴 건데 아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전체적인 모습은 이래요. 아, 썬팅이 조금 아쉬운데 썬팅만 조금 반사톤으로 들어갔으면은 정말 더 예뻤을 것 같아요. 피에프 본연의 보호하는 목적과 동시에 랩핑의 효과까지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반무광 PPF. 자, 이 필름은 저희 브레이즈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가까운 시공점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저희 브레이즈 코리아 프로샵 1688-2526이에요. 무료 전화고 부담 없이 전화 걸으셔가지고 예약 상담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X6 M50i 모델 전체 PPF 시공되는 과정과 시공 후 퀄리티 그리고 차량에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